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뭐 배운다고요? 항등식. 항등식은요, 애들이 되게 잘합니다.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항등식에서 항등식 그냥 이거 풀어 헤쳤으면은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성립하는 식이라고요?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2x는 4라고 하잖아요. 이거 사람들은 등식이라고 해요. 등식. 등으로 연결된 식. 알았죠? 식과 식이 등으로 연결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면은 x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특정한 x값 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요? 방정식.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 여기에 3 넣으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해요. 2일 때만 성립하잖아. 이해하시죠? 근데 등으로 연결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됐어요. 2x는 2x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항등식이라고 해요. 왜냐면 x에 1이 들어가도 성립하고 2가 들어가도 성립하고 3이 들어가도 성립하고 1만이 들어가도 성립하고 어떤 게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항등식 만 편히 생각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x는 뭐라고 하면 항등식이야? 6x면 항등식인 겁니다. 동의하세요? 5x-3은 뭐라고 하면 항등식이에요? 5x-3이면 항등식이야. 좌변과 우변이 뭐하면? 똑같으면. 나도 모르게 실수로 다 이항을 했다고 쳐봐. 이항하면 사라질 거고 0, 이항하면 사라질 거니까 0 더하기 0은 0 이렇게 나오겠지. 0은 0 나오면 그게 항등식이야. 알았죠? 좌변이랑 우변이랑 뭐한 식? 같은 식. 근데 다음 중에서 항등식을 찾아라 라고 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내면 누구나 다 잘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른데요? 성질이 급한 애들은 그럴 텐데 당연히 이거 사라질 테니까 똑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항등식인 거야. 괜찮은 거 맞죠? 아니면 이렇게 낼 수도 있죠. 항등식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왼쪽 오른쪽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이런 건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다음 중 항등식인 걸 고르삼 했을 때 그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뭐 한 거? 똑같은 거 찾으면 그게 항등식이에요.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 항등식은 문제가 너무 쉬워요. 어서 와. 딱 정확하게 절묘한 타이밍이 왔구나. 앉으세요. 응? 얼른 앉아. 어디 앉아? 평가 앞에 앉아. 아, 목이 아프네. 됐어요? 항등식이에요. 페이지 몇 쪽이니? 말해줘. 47쪽이래요. 동민아 피면서 들어. 그래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면 뭐라고요?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요, ax-3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내놓고요. 어차피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x값을 찾으라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낸다고요. 이 ab 값을 니네가 항등식이 되도록 조절해.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아니, 어차피 항등식은 답이 모든 실수예요. 뭐라고요? 이거 x에 관해서 풀어라 하면 답 모든 실수지. 왜? 어떤 식을 넣더라도,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 맞지? 그죠? 그러니까 x값을 구하라 보단 이걸 문제를 의미 있게 만들려면은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ab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혹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ab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a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2라고 할 거고 b 뭐라고 할 거예요? 마이너스 3.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끝입니다. 앞 시간에 배운 내용. 항등식을 풀었다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근데 항등식이 뭐를 결정했냐면 개수를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뭘 결정했어요? 개수를 결정했죠. 미지의 개수를 결정한다 라고 해가지고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미정계수법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서 A는 2,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이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A가 2고 이게 B가 마이너스 3인 줄 알았어? 라고 하면은 그냥 좌우 비교했는데요 이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개수비교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개수비교법. 몇 가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죠? 근데 어? 그러면은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개수비교법을 포함하나요? 맞아요. 포함합니다. 이걸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걸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수비교법이에요. 그럼 다른 게 하나 더 있나 보네요. 뭐가 있었죠?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수치대입법. 어? 수치대입법은 뭔데요? 항등식은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항등식은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여기에 1을 넣던지 간에 2를 넣던지 간에 3을 넣던지 간에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숫자를 나누거나 때려 박으면 되는데 제일 좋은 숫자가 뭐냐면은 0 같은 숫자가 좀 좋은 숫자야. 왜냐면은 0을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야? 0을 대입하면 B라고 할 거니까 B가 이렇게 단번에 나오거든. 근데 굳이 세상에 대해서 반항심이 너무 많은 나이다 라고 한다면 X에다가 뭐 11을 넣어도 괜찮아. 1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라고 할래요? 22-3이라고 쓸 거고요. 10을 넣으면 뭐라고 쓸 거야? 11A 플러스 B라고 하겠지? 그럼 얘는 몇이라고 쓸 거야? 19는 11AB야. 넌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1A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넘어가면은 22라고 쓸 거고 A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지. 그래갖고 A는 2호, B는 3이라고 풀어도 돼. 마이너스 3이라고 풀어도 돼.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갖고 위에 걸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고 밑에 걸 뭐라고 그래요? 수치 대입법. 어떤 게 훨씬 편했어요? 1인제에선. 근데 어떤 문제에선 뭐가 편할 수도 있겠어요? 수치 대입법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등식 문제를 풀 때요,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다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수 비교법. 좌랑 우를 비교해서 똑같게 만드는 거 무슨 비교법?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니까 땡기는 숫자 아무거나 넣으면 돼. 근데 11 같은 숫자보단 0, 1, 마이너스 1 좀 식이 간략해지는 숫자를 넣는 게 더 좋아요. 그 센스는 여러분들을 믿고 내가 우선 넘어가는 거고 문제마다 보여드릴 테니까. 됐지? 끝났습니다. 항등식. 괜찮아요? 이 둘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요. 미지의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게요. 몇 쪽이냐면은요. 자, 이거 값이 일정한데. 값이 일정하대. A, B 값 구하래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 딱 보면은요. 실수 X값에 관계없이 뭐래요? 이거분의 이거의 값이 항상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X에 1이 들어가든지 간에, 2가 들어가든지 간에, 100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어떻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정 값으로 똑같이 나온대.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4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1을 넣어도 뭐가 나오고? 4가 나오고, 2를 넣어도 뭐가 나오고? 4가 나오고, 3을 넣어도 뭐가 나온다는 거야? 4가 나온다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도대체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항등식이랑 좀 다르게 생겼네? 아니,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잘 풀겠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A는 뭘까요? 3, B는 2, 이런 건 알아서 잘 풀겠지. 근데 이거 어떻게 풀 거냐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밑줄 쳐야 될게 뭐냐면은요, 실수 x의 값에 뭐야? 관계없이고 값이 일정하다 여기까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값이 뭐가 나오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여기는 모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래도 허세를 약간 부려야 되니까 는 뭐라고 할까요? 뭐 k 정도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아요? 됐죠? 근데 부모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뭘 곱할 거예요? b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됐지? 그래갖고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은 k배에 뭐라고 쓸 거냐면 b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부터 이제 끝났죠? 다 전개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요. 자, 전개하면은 bkx제곱 맞아? 그 다음에 kb라고 할 거예요. 국민은행.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4kx. 그리고 작년에는 국민은행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근데 밑줄 쳐야 되는 게 뭐였어요? 어떤 x값? 모든 x에 대해서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묶는 거예요. 뭐라고요? x에 대한 내림차순. 됐죠? 근데 x에 대한 내림차순을 묶으려고 봤더니만 누군가가 방금 전에 그랬죠. 이미 그렇잖아 이거 사이 랬지 나한테. 이미 그러네요. 그쵸?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이제 좌우 비교하면 돼요. 여기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무엇이겠어요? bk는 1. 괜찮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2a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k. 2a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4k. 이거 못 풀겠는데 이러는 순간에 부세주가 등장해. 1은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k, 마이너스 k라는 걸 알게 됐죠. 그쵸? 그럼 k는 뭐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2a는 뭐라고 쓰면 돼? 4. 그럼 a는 몇이에요? 이 k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돼 있니? 답이야.
더해! 답 몇이야? 예. 1 잘했어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한번 표현해볼게요. 보시면은요, a x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 별표 3개 친 이유는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으니까 아시겠죠? 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로 다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첫 번째만 두 가지로 다 보여드리고요. 앞으로 문제들은 그냥 내가 태기를 해서 풀게요. 됐죠?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건 알잖아. 미정계수, 뭐라는 거야? 수치대입법이랑 계수비교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수비교법으로 풀게요. 뭘로 푼다고요? 계수비교법. 왼쪽과 오른쪽을 뭐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비교하고 말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 다 뭐 해야 되겠어요? 전개에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겠지. 이해함? 네. 그래갖고 a로 묶은 상태에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쓸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bx 마이너스 b라고 쓸 거고 더하기 c라고 돼 있고 얘는 x제곱인 거야. 그치? 좀만 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ax제곱이라고 쓰고 너 저거 지울게요. 2차 끝. 됐죠? 그리고 1차 쓸게요. 마이너스 3a. 너 끝났어. 플러스 b. 너도 끝났어. 없다. x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나머지 숫자 x 없는 애들 쓰면 뭐라고 쓸 거예요? 2a-b 플러스 c는 x제곱 이렇게 쓴다고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래갖고 좌우를 비교해야 되는데 선생님 왼쪽은 너무 길고 오른쪽은 짧아서 못 풀겠는데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거 1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는 센스는 기대도 됨? 그래가지고 a야 a야 넌 뭐니? 라고 했더니만 a는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야 넌 누구니? 라고 했더니만 0이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뭐야 이렇게 길어. 2a-b 플러스 c는 뭐예요? 0. 스톱. 이해 안 됐다 나는. 다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a는 1이니까 1 여기다 넣어. 그러면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되면 안 됨. 그리고 a는 1이고 b는 3이니까 여기다 넣어. 그러면은 2 빼기 3 더하기 c는 0이니까 c는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1.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풀이 2번으로 바로 갈게요. 여기다가 수치대입법 할게요. 뭐 한다고요? 수치대입법. x에다 뭐 넣으면 되게 좋은 숫자를 넣었다고 할까요? 자, 1이 제일 좋은 숫자 현재. 왜냐하면 1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봐봐. 1 대입하면 굿바이 굿바이 뭐만 남아? c는 1제곱 이렇게 되니까 c는 뭐라는 걸 바로 알게 돼?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되게 좋은 숫자일까? 그렇지. 2, 2가 들렸죠. 2를 넣어요. 2를 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굿바이. 그러면 뭐라고 남아요? B 더하기? C는 2 넣으면 뭐라고 쓸 거야? 4라고 쓰겠지. 근데 C가 몇이라는 걸 알아? 1이라는 걸 알지. 그럼 B는 뭐라고 쓸 거예요? 3이라고 쓰겠지. 지금 되니?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민서가 말했던 0을 넣을게요. 0이 되게 괜찮은 숫자거든요. 그럼 0을 넣으면 0 곱하기 0. 그럼 0이 뭐야 이거? 2A. 그쵸? 2A 맞아? 집중하세요. 0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 맞아? 됐죠? 근데 A, C가, B가 뭐야? 3, C가 뭐야? 1이니까 2A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가지고 2A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2가 됐고 A는 몇이다? 1. 이렇게 구하는 걸 뭘로 구했다? 수치대입법이라고 구했다고 하고요. 1 이거죠? 맞니? 똑같니? 똑같아요. 예. 2-03번에 별표 다섯 개 치고요. 얘 되게 많이 나옵니다. 보고 있니? 네. 됐죠? 밑줄 치는 게 뭐냐면은요. K값에 관계없이 여기에 밑줄 치시고요. 뭐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걸 항등식 멘트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국어도 적당히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K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K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1000을 넣든 마이너스 5를 넣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얘랑 똑같은 말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모든 K에 대하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랑 완전 똑같은 말이 또 뭐냐면은요, 임의의 K에 대하여. 어? 선생님, 임의의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임의의랑 모든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임의의 모든. 됐죠? 그리고 조금 잘 덜 나오긴 하는데 어떠한 K값을 대입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다 똑같은 말이죠. K에 뭐를 넣든지 간에 항상 다 성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 멘트를 딱 보잖아요. 그럼 아 항등식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뭐 어떤 거? K값에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해서, 임의의 K에 대해서, 어떠한 K에 관해서도 됐지? 모든 K에 대해서, K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K에 대해서, 또 뭐라고요? 어떠한 K값에 대해서도 무슨 멘트라고요? 항등식 푸는 방법이에요.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묶는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K로 묶는다. 좀만 더 정확히 말해주세요. 내림차순으로. K로 내림차순으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묶는다. 이거예요. 알았죠? K로 묶는다.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배워 안 돼요, 여기까지? 배워요. 이 문제 진짜 별거 아닌데 혼자 풀려고 하면 이런 생각 들거든요. 모르는 문자 투성이라서 못 풀겠다 이런 생각 든다고. 모르는 문자 투성이라서 못 풀겠다 이런 생각 든다고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 K값에 관계없이 이것 때문이라고. 알았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잘 봐. 다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은 EKX라고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 답답하다고요.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거 보고 뭐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 멘트 때문에 뭘로 묶을 생각을 갖고 있어? K로 묶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K로 묶는 거야. 됐어? 그래갖고 K로 묶으면은요 이 X라고 쓸 수 있어. 얘 날라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 날라가려면 플러스 뭐라고 쓸 거야? Y 얘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전개하면 너 이렇게 전개하면 너 이렇게 전개하면 너 나와. 됐죠? 그리고 나머지들 쓰면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0이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됩니까? 됐죠? 이 다음에도 또 막히거든 많은 학생들이. 왜 막히냐면 뭐지? 이렇게 돼서 막히는데 이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뭐 한 거예요 선생님? 아니 만약에 모든 K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데 A는 뭐라고 할 거예요? B는 뭐라고 할 거예요? 3. 이런 건 잘하면서 내가 묻고 싶은 건 왜 이런 건 못하냐는 거지. 이게 0으로 바꾸면 왜 못 푸냐고. A는 뭐겠어요? 0, B는 뭐겠어요? 0이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0 곱하기 K 더하기 0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K로 묶인 얘와 얘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같아야 되니까 E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와 얘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0. 여기서 수독. 이해됐음? 그럼 정동민이 사랑하는 주입식 교육의 성공 사례 뭐예요? 연립 하겠죠. 변변 빼 가로주로 빼 3x 빼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뺄 때 잘 빼라. x는 2. 됐죠? 그럼 x는 몇이에요?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4. 3 넘어가면은 y는 빼면 플러스 6. 빼면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빼면 3x 빼면 날라가고 빼면 플러스 6이네요. 고마워요.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넘어가면 뭐예요? y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 표현이 조금 어렵게 겁나게 생겼는데 한 번만 봐두면 여러분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쓴 거냐면 이렇게 한 거야. 3차식을 x세제곱이라고 하고 3차식의 개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리고 2차식을 x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2차식의 개수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리고 1차식을 쓴 다음에 이거 a1이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 a0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a3는 3이라고 하면 되고 a2는 뭐라고 하면 돼? 이 a1은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3. a0는 이런 느낌이야 지금. 얘는 제곱을 10번 10제곱 했으니까 20차 나오겠지. 그러니까 20차 개수부터 딱 다 나온 상태야. 그쵸? 근데 보기 기억이 물어본 게 뭐냐면은 뭘 물어봤냐면 이런 걸 물어봤다. A20 더하기 A19 더하기 A18 더하기 띵띵띵띵 더해가지고 A 어디까지 더하래요? 0까지 다 더하래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모든 개수의 합 아니겠습니까? 상수항을 포함한? 다시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지금 내가 한 소리?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건 상수항을 포함한 상태에서 모든 개수의 합이라는 거잖아. 그럼 x에 뭐 넣으면 되게 좋다고 했었어? 1. 좋아요. 그렇고 x에 1 넣으면은요 지금 이게 안 떠오르잖아? 그럼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응? x는 1 대입하면 뭐라고 쓸 겠습니까? 10 마이너스 2 빼기 10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10제곱이라고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입부장하게 쓰면 수학 수학 사질 거고 마이너스 2에 10제곱인데 마이너스 10번 곱하면 플러스 될 거고요. 됐죠? 2의 10제곱은 1024예요. 오,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이 정도는 압시다. 알았죠? 2의 10제곱까지는 알아야 돼. 2의 1제곱 뭐야? 2. 2의 제곱. 4. 2의 3제곱. 8. 4제곱. 16. 5제곱. 32. 6제곱. 64. 7제곱. 128. 8제곱. 256. 왜 한 명만 말해? 야, 이 반전은 뭐야, 진짜. 너네 두 자리가 너의 전승등이? 세 자리면 되잖아. 256 다 9제곱. 9제곱. 2의 9제곱. 256에 2만 곱하면 돼. 81. 580. 410이 아닌가? 이게 뭐였다고? 계산하자 이거들. 546? 야, 나 진짜 이것들. 뭐라고? 516. 와, 나 진짜. 됐어. 이렇게 되는 거 알았죠? 천사 짭탱. 1024. 알았죠? 2의 11제곱 뭐야? 2048. 알았죠? 이거 되게 잘하는 애들 많던데. 여러분들은 두 자리가 최전성기군요. 아니, 여지까지 알아야 돼. 알았죠? 10제곱이 몇이라고요? 1024까지. 진짜 근데 너 차라리 처음부터 대답도 하지 말던가. 2, 4, 8 너무 크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진짜 와 진짜 민망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얘는 1024예요. 알았죠? 플러스 1024. 기억은 맞아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니 아니 니은 니은 있죠. 아 이번 3번. 어? 근데 보니까요 봐보세요. 2번 3번이 어려운 거예요. 2번 3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봐봐. 19 더하기 A의 17 더하기 A의 15 더하기 이거 뭐, 몇 번째 것만 더하고 있니 지금? 홀수 번째 것만 더하고 있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디귿은 뭐 백방 짝수 번째 거 더하고 있겠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지금 얘가 1024인 건 알겠어. 근데 얘네 둘이 문제인 거야. 왜냐면 건너 건너 뛰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건너 건너 뛰고 있어. 이렇게 건너뛰고 있다고 한 칸씩. 그지? 끌죠? 그럴 때 뭘 이용하는지 잘 봐. 마이너스를 넣는 거야. 뭐를 넣는다고요?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잘 보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수가 부호가 풀마 풀마 풀마로 하면서 써져요. 왜냐면 잘 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마이너스 1의 20제곱은 1이니까 a의 20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마이너스 1의 19제곱은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19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AX 이거 뭐였겠어? A18에 X에 18이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오겠어? 1 나오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 뭐라고 쓸 거야? A18 그 다음 마이너스 A에 17 플러스 A에 16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마이너스 땡땡땡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뭐라고 쓸 거예요? 마이너스 A1 더하기 A0라고 쓸 거잖아요. 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10 2에서 10 빼면 뭐야? 2의 10제곱이 된다고요. 이해되니?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구해놓은 건 얘는 한번 적어볼게요. A의 20 A의 19 A의 18 A의 16 더하기 땡땡땡땡땡 뭐야? 이상하다. 19, 18, 아 17이 없었구나. 17 이렇게 돼가지고 땡땡땡 해가지고 플러스 A의 1 더하기 A0는 이미 뭐라는 걸 알았어요? 1024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니까 부호가 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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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건 홀수 번째 거랑 짝수 번째 걸 원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때 변변 더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더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를 더해보잖아요. 파란색은 더할 거예요. 그러면 짝수 번째 건 두 개 생기고요. 맞습니까? 얘는 수학 수학 사라지고요. 18도 두 개 생기고요. 수학 수학 사라지고요. 16도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 짝수 번째 것만 쓱쓱쓱 살아남으면서 오는 거 되겠어요 지금? 더하기 수학 수학 사라지고요. 더하면 A0가 두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얘랑 더하면 1024고 아까 전에 외우자고 했잖아요. 이거 1024 더하면 몇 뭐예요? 2048이 될 거라고요. 양변 뭘로 나누면 답이야? 2로 나누면 답이겠죠. 그래서
a의 20제곱 더하기 a의 18제곱 더하기 a의 16제곱 더하기 띵띵띵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0는 1024 그대로 나옵니다. 핑크색으로 뺄 거예요. 빼는 거 잘 따라오세요. 뺍니다. 위, 아래 빼면 굿바이 빼면 A19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얘는 굿바이. A17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거겠죠. 맞아? 그리고 굿바이 빼면 그러면은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뭐만 살아남는 느낌? 홀수만. 잘 봐. 빼봐. A1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치? A0는 없어져요. 빼면 0 이렇게 되겠지. 양변을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홀수 번째 것만 더한 건 뭐가 나오겠습니까?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됐죠? 그래갖고 이거는 0이고요. 짝수 번째 것만 더한 건 몇이에요? 1024, 2의 10제곱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됐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지 항등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정석이나 개념 원리나 이런 데 연습 문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를 많이 풀어보면은 조금 섬세해져가지고 이걸 조심해야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로에 대한 얘기. 뭐라고요? 제로에 대한. 제로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X에다 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올까요? 0 넣으면 튀어나와요. 왜냐면 봐봐. 날라가. 여기까지 다 날라가고 A0만 남지. 0 넣으면 0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10의 10제곱이 A0 값이에요. 알았죠? 그래갖고 공부를 제대로 섬세하게 한 애들은 여기에 제로가 있나 없나도 자세히 봅니다. 아시겠죠?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줬고요. 혹시나 함정으로 나오면 잘 속지 말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문제 잘 풀기 하시고요. 잠깐 쉬세요.